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 세무 2급 100회 2강 실무 강의로서 결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이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이 주동수전자네요. 우리 회사는 제조,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합니다. 참고로 일반 상기업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가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 수입이 됩니다. 즉, 제품을 팔듯이 매출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1번. 1월 5일 영업부 김시성 과장에게 출장비로 지급한 6월 60만원 지급시 전도금으로 처리했네요. 가 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에 대한 다음의 지출 결의서를 제출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남은 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단 그레처 입력은 생략한다. 전도금에 김시성을 걸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지출 결의서인데요. 이 항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왕복 항공권 출장비가 맞죠. 숙박비도 출장비가 맞네요. 그러니까 60만원 중에서 38만원은 출장비, 즉 여비 교통비로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도금을 정산하는 내용이네요. 60만원이 되겠고요. 여비 교통비가 38만원, 현금 22만원이 되겠네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차변입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전도금이 되는데요.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사업장에 보내주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장 갈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죠. 이 전도금은 출장을 가더라도 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본점과 지점 여러 개 떨어져 있을 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이 지역에서 사용한 금액 매일매일 정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다 한 번에 정리할 때 주로 이 전도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출장지에서 사용한 금액인데요. 지출 그리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레츠와 식사를 한 금액이 나오며 이때 식사 금액은 접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레처 직원 식사 이런 말이 있다면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접대비로 처리해 주셔야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1월 5일날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반전표 01월 05일. 자, 1월 15일이네요. 아, 제가 날짜를 잘못 쳤고요. 자, 1월 15일인데 제가 1월 5일을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이유는 우리가 입력하는 날에는 대부분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1월 15일 차변 여비교통비죠. 여비 800번 됩니다. 812번 여비교통비 380불. 또 차변 3번 현금이죠. 22만원 220불. 대변 4번 전도금 탭키 한번 눌러주시면 입력이 끝납니다. 입력이 끝나면 1월 15일 차변 800분대 여비교통비, 차변 현금, 대변 전도금 그레척을 필요 없고요. 금액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시는 거 오래 걸리지 않으시니까 꼭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1월 30일 주 동수전자 우리 회사네요.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유상 돈을 받는단 말이죠. 증자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예요. 즉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죠. 위에 신주 200주 1주당 만원에 발행하고 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즉 2천만원 받고 팔았네요.
주금 납입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당사 유상증자 1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0만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당 액면 가액은 5천원이다. 자, 유상증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고요. 만원을 받았죠. 2,0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었더라면, 이게 없었더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6,00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이 될 텐데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죠. 1,000만원에서 380만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상계 처리하고 잔액인 620만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고요. 할증 발행하면 발행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고 할인 발행하면 발행 비용을 포함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요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와 처분, 그리고 감자 주세요. 기억나십니까?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상계 처리가 꼭 출제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1월 30일입니다. 차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에 2,000만원 들어왔네요. 20뿔뿔. 대변 4번. 자본금 331번. 금액은 10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이 3800불. 그리고 대변 4번. 주식 발행 초과금. 초과금 620만원. 탭키. 자, 확인.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제 없네요.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4월 5일 제조부스에서 구입한 화물 트럭을 양주시청에 등록하면서 취득세네요. 세금과 공과가 아니죠. 취득 원가에 가산해 줘야 됩니다. 14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뭐 이런 문제, 땡큐 문제 하나 주셨네요. 자, 4월 5일입니다. 04월 05일 차변 차량 운반구 금액은 얼마? 141460불. 대변 4번 현금이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은 꼭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5월 15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직원 상여금에 대하여 공제금액을 제외한 공제금액 제외한 차인 지급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상여금은 계정별로 구분하되, 아, 여기 보니까 제주부가 있고 영업부가 있네요. 거래처명은 생략한다. 뭐 이거 상여금 주는 내용이네요. 공제금액 원천징수가 되겠죠. 핵심입니다.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하면 공제를 내가 했죠.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부서 영업분지 제조분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상여금 먼저 제조부 1,000만원, 그리고 영업부 500만원, 예수금이 89만원이 되겠죠. 잔액이 요 돈이 틀렸네요. 요 돈은 일단 입력하면서 보겠습니다. 요 돈이 보통예금 돈이 틀렸습니다. 자, 일단 입력 한번 해볼게요. 5월 15일입니다. 05월 15일 차변 상여죠. 상여. 자, 제조 500번대입니다. 얼마? 10뿔뿔. 차변 3번 상여. 800번대죠. 803번. 금액은 얼마? 5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예수금 254번. 금액이 얼마인가요? 890뿔이 되겠네요. 대변 4번
보통 예금으로 줬죠. 보통 예금 1411만원이네요 제가 입력을 요거 오타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틀려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만들다가 실수가 종종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5번 10월 31일 당사는 자금 조달을 위하여 액면가액 100만원의 사채를 96만원에 할인했네요. 그렇죠? 100만원짜리 주고 얼마 받았다? 96만원, 4만원 작게 받았네요. 사채 발행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고 사채 발행비 2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기서 키는 자 사채 발행비가 되겠죠. 이 수수료는 할인 발행하면 할인 발행 자금에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4만원이 아니라 6만원이 되겠다 이 말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사채 얼마짜리 발행했습니까? 100만원. 돈은 얼마 받았나요? 보통 예금으로 96만원. 별 문제가 없죠. 현금 얼마 줬다? 2만원. 자, 이 2만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 이러나요? 6만원입니다. 6만원이 되겠죠. 요거 오타. 오늘 오타가 조금 많네요. 자,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를 한번 볼게요. 각종 주식 관련 수수료 처리가 이 문제의 키가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만 살다 팔포예요. 살 때 수수료 비용 984번 영업부의 비용으로 따로 적고 그리고 팔 때는 포함하지만 단기 매매증권 이외의 주식 수수료 처리는 살포 팔포 살 때도 포함해서 적고 팔 때도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채 발행비 2만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이네요. 자, 10월 31일 차변 3번 보통 예금의 얼마? 96만원이죠? 9609 그리고 차변 3번 사채할 할인 발행 차금 정확하게 선택하고 6만원입니다. 사채할행 차금 4만원에 그리고 수수료 비용 발행비 있죠? 발행비 2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대변 사채입니다. 사채 금액이 1불불 그리고 대변 4번 현금이죠? 2만원. 예, 크게 문제 없네요. 아마 이 키만 잘 잡고 계셨더라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7월 3일 당사의 영업부는 그레처에 추석 선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 서울 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한 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서울 백화점에서 샀네요. 날짜는 7월 3일이고요. 300만원에 부가세 30만원 지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키는 부가세죠. 1번이 부가세 주고받았다. 2번은 적격 증빙으로 무엇을 주고받았다. 3번은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줬을 때는 불공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돈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입니다.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30만원 줬죠? 예. 불공 사유인가? 그레처에 선물 줬죠? 적대비 불공 사유에 해당됩니다. 적격 증빙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입이면서 불공이 되겠습니다. 300에 30 서울 백화점 전자 세금 계산서 맞죠? 분계는 혼합 무조건 혼합하시면 됩니다. 분계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하단만 정확하게 됩니다. 적대비 330만원 왜?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금이 나타나지 않죠. 현금 50만원에 잔액 28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단 말입니다. 자, 핵심 내용 볼게요. 불공 시 주의사항입니다.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할 때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불공이라는 거. 그리고 계산서 매입이면서 계산서를 받은 거래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적대비로 든다 하더라도 부가세 주지 않은 것은 불공이 없다. 이게 실수가 많습니다. 자,
7월 3일 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07월 03일. 자, 매입이면서 불공이죠. 하단에 찾으시면 됩니다. 54번 불공입니다. 자,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꼭 입력해 주시고 시험 때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300만원에 3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였나요? 서울 백화점이네요. 서울 백화점. 전자마저니까 1번 붕괴. 자, 이렇게 입력하시다가 잘 보십시오. 여담에 엔터 하니까 어떻게 돼요? 파란 막대기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죠. 이럴 때는 반드시 하단에 선택하는 부분이 있으며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지금은 한번 볼까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네요. 4번 선택해 주시고 붕괴는 3번.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접대비죠. 접대 813번입니다. 맞고요. 대변 4번 현금이 얼마였나요? 500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 예금이죠. 280만원. 예,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력은 항상 크스가 여기에 떨어졌을 때 입력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이번 한번 볼게요. 7월 13일 제조공장 키워드죠.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800만원. 자, 시험 지실 때 실무 문제 감가상각 누계기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처분할 때 나타납니다. 730만원 월 주 영품액에 영풍에 300만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 받았네요. 외상으로 매각하고 여기서 꼬이면 안되겠네요. 이 외상은 기계장치 팔았으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예, 별 문제 없네요. 그리고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은 생략한다. 왜? 우리가 작년까지 있고 올해도 6개월은 썼죠. 7개월 정도 썼는데 이 7개월의 감가상각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일단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별도니까 예. 증빙서류로 무엇을 발급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매출과세 300에 30 별 문제 없고 영풍 그리고 전자받고 붕괴는 혼합입니다. 자, 이거 유형자산 처분하는 순서대로 할게요. 첫 번째 8년은 유형자산과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끝에 적습니다. 자, 장부가액을 구해볼까요? 나는 800에서 730 뺐더니 얼마짜리로 생각합니까? 70만원짜리로 생각하는데 이것들 얼마 받았다? 300만원. 그러니까 230만원 이익 받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돈은 뭘로 받았습니까? 330만원 외상이죠. 돈 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기계장치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미수금이 되어야 되고요. 330만원 부가세 받았으니까 30만원 부가세 예수금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유형자산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네요. 7월 13일입니다. 매출과세죠. 11번 넘어가고요. 공급가 얼마? 산뿔뿔 30이고요. 거래처는 어디였나요? 영풍이네요. 영풍. 자, 전자 맞죠? 1번, 붕괴는 3번. 자, 이 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할 때 돈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먼저 대변 부가세 예수금은 맞고요. 기계장치네요.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300만원이 아니죠. 팔뿔뿔. 이거 실수 잘하는 부분입니다. 꼭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왕 입력하는 것 대변부터 할게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금액은 얼마? 2300불. 차변 3번 감가상각 누계액. 자, 기계장치 코드번호가 206번이네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이 되겠죠. 금액은 7300불. 차변 3번 미수금이죠. 미수금. 금액은 얼마? 330만원. 예, 문제없고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 과목 하나 있는데 이 미수금은 영풍 맞으니까 그래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항상 입력이 끝나고 나면 커스는 여기에 떨어져야 되며 입력이 끝나고 나서 꼭 이거 공급가액을 찍으셔서 이 내용이 맞는지는 꼭 확인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실수가 없고요. 확인 안 하시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눈으로 확인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즉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7월 20일 영업부 800번대네요. 사무실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비용은 품목에 기재된 계정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시오. 자, 우리 회사가 어딥니까? 천일이 발행했고요. 우리 회사가 동수전자입니다. 우리 회사가 임대료 주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수전자는 문제 보셨죠?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건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빌려서 사용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뭐 그래도 문제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 부가세 지급했네요. 580만원의 부가세 날짜 7월 20일이고요. 자, 이것도 조금 이상하네요. 자, 이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했습니까? 천일이가 발행했죠. 천일이가 발행하면 천일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아니죠. 임대료가 될 거고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됩니다. 아마 이것도 임대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분목에 기재된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게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틀립니다. 지금은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없고 이게 임대료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계정과목을 임대료 적는 경우가 참 실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천일이고 우리 회사가 동수전자입니다. 천일이 발행했어요. 천일이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되겠죠. 요게 임대료로 나오면 임대료에서 잘 틀립니다. 물론 뭐 지금은 실수 없게 출제위원님이 감사하게 출제를 했네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별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꼭 체크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돈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 부가세 줬죠? 58만원. 예, 불공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과세, 매입과세 580에 이런 거 크게 문제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 문제의 경우 천일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임차료로 표시되기보다는 임대료로 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단 붕괴는 임차료가 옳습니다. 문제에서 아마 이 내용 때문에 품목에 기재된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료로 표시를 해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7월 20일이죠.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7월 20일 매입과세죠. 매입과세 품목수량 단가 생략하겠습니다. 공급가 5800불 부가세도 있고요. 이게 누구였습니까? 천일이었나요? 예, 천일입니다. 천일.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전자 1번, 붕괴 3번.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뭐가 된다? 임차료네요. 임차료. 자, 요게 800번대인가요? 일단 800번대로 바꿔 놓고요. 그리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또 차변 3번 부가세 줬죠? 임차료 건물 관리비 있죠? 건물 관리비 800번대 금액은 얼마? 580불 이렇게 되겠네요. 80만원이네요. 80만원 800불 뭐 요거 크게 문제없고요. 대변 돈 안 줬죠? 미지급금 718만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돈이 왜 틀렸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부가세 대급금 58만원 임차료, 요게 임차료가 500만원이죠. 500만원 제가 더해서 입력해 버렸네요. 자, 그러면 미지급금이 얼마? 638만원이죠. 6380불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날짜 7월 20일 맞고요. 과세 뭐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
자, 여기 차변 아무 문제 없고요. 800번대 미지급금. 자, 800번대가 맞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영업부 맞습니다.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계정 과목도 다 알려줬는데 이 문제가 조금 실수를 유발하게 하려면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예, 건물 관리비도 뭐 있어도 되고 요거를 임대료로 적어 놓으면 많은 학생들이 임대료로 할 확률이 있다. 실수할 확률이 있다. 누가 누구에게 발행한다? 천일이 우리에서한테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임대료가 아니죠. 임차료가 되겠죠. 요거는 충분히 실수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8월 24일 회계부서의 업무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과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385만원 부가세 포함해 구매하고 법인카드 황금카드사로 결제하였다. 해당 글에는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자, 한번 볼게요. 돈 주는 내용이니까 뭐 매입 부가세 줬습니까? 예, 무엇 보고 부가세 포함입니다. 불공사유인가요? 불공사유 아니죠. 증빙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카드 명세서. 그래서 카드 과세가 되겠죠. 매입카가. 자, 금액은 얼마? 350에 35만원. 사과 컴퓨터. 당연히 전자는 아니고요. 붕괴는 혼합. 자, 이 내용은 뭐? 회계부의 업무 환경 개선 목적으로 컴퓨터 구입했네요. 비품이죠. 350만원에 부가세 대급금 35만원. 돈 안 줬죠?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뭐 돈을 안 주거나 안 받았다는 의미가 되며 반드시 카드사를 그대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갈게요. 8월 24일, 08월 24일. 자, 유형 매입이면서 카드 과세가 되겠죠? 얼마? 57번. 품목 수량 넘어가고요. 카드 과세나 현금 과세인 경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부가세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385만원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처럼 사과한테 구입을 했죠.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사과하고 엔터 하니까 어때요? 파란 막대기가 꺼지잖아요. 하단에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 선택 안 하시면 오답으로 채점됩니다. 신용카드는 황금카드사. 크게 문제 없고요. 붕괴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비품이 됩니다. 비품 됐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자, 여기 미지급금에는 꼭 그랬죠. 황금 그랬죠. 걸어주셔야 됩니다. 카드사가 그랬죠로 올려요. 예, 입력에는 크게 문제 없네요. 자, 이 문제의 핵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수험생들은 이 비품을 복리후생비로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복리후생비가 되려면 우리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됐어요.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해야 됩니다. 예, 뭐 세금부터 사주면 좋죠. 기쁩니다. 세 번째,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 소유일 것. 자, 이 컴퓨터는 회사 겁니까? 우리 회사 직원 겁니까? 회사 거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번. 8월 28일 비사업자인 김정희에게 제품 55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나누기 1점이라면 공급가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이죠. 판매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그래처 입력은 걸지 마라 그러네요. 자, 돈 받는 내용이니까 뭐가 된다?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예. 증빙 서류로 무엇을 발행하였습니까? 적격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죠. 이게 바로 건별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면서 건별. 50만원에 5만원. 그렇죠. 걸지 마라 그랬습니다. 전자 아니고 붕괴는 3번. 자, 이거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죠.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뭐 큰 내용은 없네요. 8월 28일이네요. 08월 28일. 자, 매출이면서 건별이 되겠죠. 매출 건별입니다. 건별이 14번이네요. 14번. 자, 품목 수량은 안 적고요. 50만원이죠. 50만원에 부가세. 돈이 이렇게 틀리면 500불 바꿔주시면 됩니다. 500불. 그래처는 누구였나요? 김정.
어, 없나요? 한번 볼까요? 어, 그레츠가 어, 김정희 한번 보겠습니다. 어, 김정 없죠? 아 맞다. 이거 걸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안 걸면 됩니다. 붕괴는 몇 번? 3번. 자, 대변은 맞게 되었고요. 차변 3번.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죠? 예, 맞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면 꼭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기 확정신고 기간의 공제받지 못할 미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미입세액 내역 및 공통미입세액의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단,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자, 일단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죠? 어, 부가가치죠? 그 문제 3번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미입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기 확증이네요.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공제받지 못할 미입세액 내역과 공통 미입세액 정산 내역이네요. 즉 다시 말해서 탭으로 공제받지 못할 미입세액 내역 이거 선택하고요. 정산이죠. 정산 이 두 개 탭을 완성해라고 알려주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볼까요? 항상 자료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매출 공급가액에 관련한 자료. 자, 이거는 정산할 때 필요하죠. 매출에 따라서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에 따라서 이게 안분이 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수치 관련 자료네요. 과세 매입이 이거 공급가 1억에 매입세액 1000만원 11매수고요. 면세 사업에 관련된 거 300에 매입세액 30만원 매수는 3개입니다. 총 공통 매입세액 자, 이 금액 550만원이 안분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안분이 됩니다. 대부분은 정산하든지 안분하든지 아니면 재계산하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 지금은 공제받지 못할 미입세액 내역 오랜만에 작성하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 예정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중 불공제 매입세액 187,500원 불공제 이미 받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인데요. 겸영사업자죠. 겸영사업자란 하나의 사업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한 지출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필답형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먼저 안분은 예정신고 때 하고 지금 확정신고 때죠. 확정신고 때는 정산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확정신고 이후에 확정신고 때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거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할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료 보면서 하나씩 입력할 수 있도록 해요.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자 어떤 것이 입력되어야 되는가 하면 1번 자료는 뭐 정산할 때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자, 매입세액이 있네요. 이 중에서 면세사업 관련이 공급가 300에 매입세액이 30만원 있죠? 매수 3개입니다. 이 내용을 입력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5번 칸이 되겠네요. 5번 칸 선택해 주시고 매수는 3매였죠? 3매 공급가 300만원에 매입세액 30만원 예, 크게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일단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 정산할 때는 대부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무시해라 그랬죠. 무시하니까 아니요. 자, 구분은 넘어가고요. 자, 다음 공통매입색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총 공통매입색 나와 있습니다. 안분되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다? 550만원입니다. 5500불. 크게 문제 없죠? 이 금액이 과세와 면세에 사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과세에 사용된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되고 면세에 사용된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총 공급가액입니다. 한번 볼까요? 공급가액은 여기밖에 없죠? 총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4억. 자, 칸만 맞춰서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면세 공급가액이네요. 이 중에서 4억 중에서 5천만원이 면세로 사용되었네요. 그래서 5000불. 그러면 면세 비율과 그리고 불공제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총 687만 7500원이 불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1기 예정 때 기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었잖아요. 187,500원 빼야 되겠죠. 이미 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번 기수에 공제 안 받는 부분은 확정신고 때 50만원을 불공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은 자, 이 자료와 그리고 이걸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이걸로만은 아니네요. 이게 이미 불공제 처리된 187,500원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반영되는 부분,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처음 해보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아마 한 번만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3-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이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빠져나오고 지금 저장할까요? 물어볼 때는 당연히 예, 저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 빠져나오고 자,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입니다. 1기 확정. 그러니까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순서입니다. 매출 자료부터 꼭 입력하시고 매입 자료를 입력하시고 기타 자료 입력하신 다음 그리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 자, 우리가 사용하는 가산세 중 71번, 73번 납부지연만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공급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감면율은 대부분 75%가 감면되고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요 감면율은 작성법 표기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한 20회분 정도 이래 쭉 보니까 이게 감면율이 대부분 75%고 25%만 납부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은 한번 볼까요? 가산세 부분인데요. 아래쪽에 찍으면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은 62번 지연발급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미발급 여기에 입력하시는데 다만 여기는 1%죠. 2%가 나오니까 1%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자,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간주 공급의 예외인데요. 이 중에서 경조사라든지 명절, 기념일 관련 재화,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1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과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자, 부가세, 가산세 하면 한번 볼게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붉은 테두리 부분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것들 물론 오른쪽에 있는 가산세도 사용되겠죠. 이것들이 사용되고 자, 71번과 73번 란은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공급가를 입력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을 나누었어. 이것은 가산세니까 일단 빼고 자, 여기에 돈을 입력하게 됩니다. 돈을 입력하게 되는데 71번과 73번만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다 공급가를 입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울러서 자, 71번과 73번은 납부세액을 입력하는데 둘 다 항상 같은 금액입니다. 왜? 신고가 불성실되면 납부도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71번과 73번은 납부세액이 입력되며 여기에 100만원 입력하면 73번에도 100만원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71번과 74번이죠. 이것은 75% 깎아주고요. 25%만 납부하게 됩니다. 자, 요거 감면해 주는데 즉 다시 말해서 71번 칸에 만 원이 나왔다면은 납부세액은 얼마가 된다? 2,500원을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감면율이 있는데요. 이 감면율은 작성법 표기에 눌러보시면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자, 이게 여기에 오시면 작성법 표기라고 나와 있죠? 눌러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외우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외우면 참 좋죠. 외우고 있거나 이렇게 다 적용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제가 그래서 한 20회분, 25회분 기출문제를 쭉 봤더니 우리 시험은 부가세 신고서가 예정신고는 한 20번 중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25%만 납부하는 게 해당이 됩니다. 자,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일 때는 또 달라지겠죠.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확정신고일 때는 25%만 내면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시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출자료, 매입자료, 그리고 기타자료 입력하고 나서 그리고 가산세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자료네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 2억 8천에 2,800만원인데요. 이 중 공급가액 5천만원, 세액 500만원은 종이세금계산서를 안되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있습니다. 미발급 가산세 1% 발급하고 나머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뿐이다. 예, 알겠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2억 8천에 여기에 세금계산서분에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작성법 가리기. 자, 280뿔뿔에 2,800만원. 예, 문제없습니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나중에 가산세 있다는 거 체크는 해두셔야 돼요. 일단 매출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 이문아님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0만원 시가네요. 상당해 당사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자, 이 문제가 사실은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10만원까지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10만원 초과분은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만원 중에서 10만원 빼고 90만원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자, 1번, 2번, 3번 칸이 아니잖아요. 4번 칸 기타 칸에다가 900불 9만원 납부해야 됩니다. 요 문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집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176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나누기 1.1하면 160만원에 16만원입니다. 대손세 공제를 적용하네요. 자, 이게 16만원인데요. 자, 여기에 대손세 가감 8번 칸이죠. 여기 입력하는데 자, 여기에 16만원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16만원을 입력하게 되면 이 숫자가 납부세액이 올라가잖아요. 더 낸단 말입니다. 공제받을 때는 자, 0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보시면 2,809만원이잖아요. 공제받으려면
뭐 2,809만원보다 작아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공제 받으려면 160불 이렇게 해야지 2,793만원이 되네요. 줄어들겠죠. 이게 플러스 금액인지 마이너스 금액인지는 간단합니다. 대손세액을 공제 받는다 하게 되면 이 돈이 줄어야 되는 거고, 자 띠묻고 도망갔던 사람이 갚아주더라 그럴 때는 납부해야 되겠죠. 그때는 플러스 금액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매출은 끝났고요. 물론 여기에 가산세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매입자료네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억 2천에 부가세 1,200만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번 볼게요. 공급가 1,500만원 세액 150만원은 승용차 취득분이다. 이거 고정자산이네요. 자, 일단 고정자산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고정자산 1,500에 150만원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없죠? 됐고요. 두 번째, 공급가액 300만원에 세액 30만원은 그랬죠? 접대 목적이네요. 고정, 이거 접대비에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접대비 갑니다. 불공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찍어주시고요. 16번 칸 여기가 얼마다? 300만원인데 여기에 300만원을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되죠. 어디에다가? 50번 칸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반영시켜 주시고요. 뭐 크게 문제 없네요. 대부분은 여기 고정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부분 여지까지는 승용차 구입해서 고정자산에 두 군데 다 입력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일반 매입이죠. 그러니까 한 군데 여기만 입력하면 되겠고요. 일반 매입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억 2천에서 1,500 빼니까 1억 500이 되네요. 그러면 꼭 1,500, 1,1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50만원이 되는 거 맞죠? 1,050만원 이렇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요거 크게 문제 없죠? 요거 고정자산이라 고정자산이니까 승용차는 고정자산 아닙니까? 100이랑 999cc니까 매입세액 공제되어서 고정자산 칸에만 입력했고요. 이 부분은 불공이죠. 불공이라서 입력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고정자산이었다면 이 금액마저도 여기에 가산해야 되겠죠.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 고정자산에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이 좀 이상했나요? 자, 1억 2천 문제 없고요. 자, 이 부분은 고정자산입니다. 이게 불공이 아니니까 그냥 고정자산에만 입력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고정자산이면서 불공이었더라면 불공에도 입력하고 고정자산 칸에도 돈이 더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기타 자료 입력하겠습니다. 자, 2001년 3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분 330만원 공급 대가 300만원에 30만원이네요. 2001년 1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되었네요. 확정. 자, 누락되었으니까 누락분 입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산세 있습니다. 자, 매출입니다. 매출 신용카드 누락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매출이 예정 누락분이고요. 신용카드니까 34번 칸이 되겠죠. 세금계산서 아닌 것은 다 기타가 됩니다. 300만원에 30만원. 예,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요것도 가산세 있죠. 이게 우리가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고요. 가산세 계산할 때 할 겁니다. 자, 다음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했고요. 전자신고 많은 공제는 생략한다. 안 하겠단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되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매출자료 입력 끝났고요. 매입자료 입력이 끝났고요. 기타자료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유의사항도 살펴봤고요. 가산세 있는 부분이, 자, 일단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발행해야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가산세 적용됩니다. 1%입니다. 자, 62번 칸 찍어주시고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또 자, 지연발급 칸에 입력하셔도 좋고요. 여기는 자동으로 1%니까 미발급 가산세 입력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다만 여기에 입력하시는 경우는 1%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64번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총 5천만 원에 500만 원이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르고, 자, 여기에는 다 납부세액 자동으로 대부분 계산이 되고요. 안 되는 건 71분만 우리가 요 금액의 10%가 됩니다. 자, 여기 나머지는 다 71번과 73번만 뭐가 된다더라? 납부세액이고 나머지는 다 공급가라 그랬죠. 그렇게 64번 칸에는 5천만원 공급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100만원이 나왔잖아요. 100만원이 나가는데 50% 깎아줘야 됩니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놈은 얼마? 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든지 이거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또는 지연발급에 입력하셔도 좋아요. 지연발급에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1%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50불불 자 이렇게 62번 란에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1%가 됩니다. 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예, 되었고요. 두 번째, 요거 하나는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매출 누락분 있잖아요. 자, 납부세액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 누락됐어요. 신고가 불성실했죠. 그러니까 71번 칸에 71번 칸과 73번 칸은 항상 납부세액이라 그랬습니다. 71번 칸에 30만 원을 입력하면 어디에? 73번 칸에도 무조건 30만 원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예, 요건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 자, 다른 거는 다 자동으로 구해지는데요. 71번 칸은 여기에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안 나오죠. 납부세액 자, 나오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그러니까 납부세액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3만원. 3만원인데 자, 여기서 이 3만원을 다 내느냐? 그게 아니죠. 75% 깎아주고 25%만 납부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0.25 25% 7,500원이네요. 7,500원. 저도 계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물론 이게 반드시 25%인 것은 아닌데요. 확정신고 때는 이 가산세가 다 75% 깎아주고 25%. 그래서 시험 치시는 분 복잡하시면 그냥 이 금액 이 돈에 10% 구한 다음에 25%만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납부지연도 사실은 우리가 공식이 있죠. 납부지연은 납부세액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지연 일수가 되는데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30만원 하고 엔터 치면 나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당초 납부기한은 얼마? 21년 4월 25일 그대로 2021-04-25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정신고 납부일은 2021년 7월 24일이죠. 2021-07-24 이렇게 하면 90일이 미납일이네요. 확인. 자, 오잉? 왜 안 나오죠? 아이고, 왜 안 나오지? 이거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게 제가 한번 수동으로 계산할게요. 한번 볼게요. 30만원. 여러분 아마 시험 치실 때는 자동으로 나올 텐데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5 나누기 만 1, 10, 100, 1000, 만 곱하기 90일이었죠. 90 하면은 6,750원이네요. 6,750원 이렇게.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진짜 나와요. 여기에 날짜만 이렇게 정확하게 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네요. 가산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딱 나누어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 71번 칸과 73번 칸만 납부세액이며 그리고 이 두 개의 금액은 항상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급가다. 하나 끝났고요. 두 번째, 공식 외울 필요 없고 어떤 거? 자, 이거 이것만 하나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의 가산세는 이 납부세액의 10%입니다. 10%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깎아주는 거 있죠? 어떤 거? 74번 이 어디에 입력됐노? 여기에 입력해야 되네요. 잠깐만요. 자, 6,750원 자, 깎아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걸 깎아주는가 하면은 74번과 71번 이 두 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과 신고 불성실 이 두 개는 깎아줍니다. 75%를 할인해주고 25%만 납부한다는 거. 자, 여기서 이 25%를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할인율이 감면율이 많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작성법 켜기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했어서 입력하시고 확정신고일 때는 대부분 이렇더라. 그래서 이게 감면율이 어려워 하시는 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감면율은 다 75% 확정신고 때는 75%가 감면되고 납부는 25%가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으로서 제가 요거 이 강을 결산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부가세 신고서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